안녕하세요. 마켓 리더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그래도 큰 명절이죠. 추석 한가위를 앞두고 시장은 다소 나쁘지 않은 분위기 하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휴 중에 또 많은 지표와 또 통화정책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국내 경기 상황 그리고 2부에서는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부에서는 금융연수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죠. 주연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부 주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올해 뒤에서 2, 3위 유독 취약한 이유는 원화 약세 득이라는데 동의하는가, 증시 청고마비 기대 가능한가, 추석 이후 전망은,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박사님, 저 금년에 들어서 주식하시는 분들 입에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 많이 들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글로벌 증시 현황을 보면 또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뭐 나스닥이 한 22% 넘게 올랐고, 중국도 이 미중 무역 전쟁 와중에 본토 증시 보면 상하이가 20%, 심천에서는 30%대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래도 상승세를 보인 2019년인데 파란 색깔이 몇 개 안 됩니다. 아르헨티나 단연 꼴찌고, 그 다음에 우리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끝에서 2, 3위 아직도 마이너스인데요. 네. 그나마 이제 9월 들어서 낙폭을 많이 줄여서 조만간에 연간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진단하시기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유독 금년 들어서 좀 부진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좋을 이유가 뭐가 있었냐라고 묻는 게 이제 맞을 수도 있겠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네. 글로벌 경기 자체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하락세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 같은 경우에도 GDP가 계속해서 그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G2가 신나게 싸우고 있죠. 무역 분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벌써 네. 1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월드 트레이드의 볼륨 측면에서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또 더해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국내 경기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실은 2018년 하반기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네. 보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 특히나 이제 설비 투자나 건설 측면에서의 둔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좀 안 좋습니다. 특히나 IT 관련 계통 같은 경우에 많이 네.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확실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몇 가지 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슈를 이야기할 때 미중 무역 분쟁만 이야기를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타난 이제 한일 간의 분쟁도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 그 우리 머릿속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 같지만 북핵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홍콩 문제가 실제적으로 나타났죠. 이 홍콩 문제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조금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홍콩이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네. 시장에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등이 그 국내 증시에 그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요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주 박사님 모셔서 이렇게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심층 진단을 하고 싶은데, 박사님 특별히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업무적으로 주목하시는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시면서 시사점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경제를 볼 때 저는 사실 가장 간단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설비 투자와 건설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비 투자, 건설. 네. 네네. 그러면 이 지표들을 잠깐 한번 보시죠. 이 지표들을 보시면 지금 설비 투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사실 2018년 상반기부터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기계류나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 쪽, 운송 장비류 쪽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죠. 기계류 전부 다 전년비겠네요. 네, 전부 다 전년비 자료. 네, 네, 네.
보시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이미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20%까지 저점을 찍은 다음에 조금 회복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왜 이게 그렇게 크게 올라갔었느냐 하면은 반도체 쪽의 설비 투자의 기준을 두고 이제 많이 올라갔던 예.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사이클이 끝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게 회복이 되려면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또 반도체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하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네.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자료를 보시면은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건설과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건설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제 진한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건설 기성이고 그 다음에 건설 신규 주문 부분인데 오렌지 색깔은 신규 주문. 네네. 네네. 근데 건설 기성을 보시면은 그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떨어져 있죠. 문제는 뭐냐면 고점을 기준해서 많이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이게 충분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충분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추세를 보시면은 굉장히 네.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16년부터 17년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지금 내려와 있는 수준은 그 절반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즉 다시 말해서 신규 주문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한국 경제가 그 나름대로 선방을 했던 게 이 두 가지 섹터였는데 이 섹터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타남에 따라서 경기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기업들의 서베이 트렌드를 보시면은 이 부분도 이미 17년 하반기부터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많이 내려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사실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을 그다지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숫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조업 생산이나 제조업 출하가 전부 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 네가티브 테리토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뭐 논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 게 이제 생산 측면 자료들을 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GDP 컴포넌트들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제일 아래쪽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민간 지출, 그 다음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정부 지출인데 네. 이 두 가지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회복이 되려면은 민간 지출 내지는 정부 지출 쪽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사이클리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제대로 받쳐줘야 되는데 KDI 같은 경우는 2019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내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아하, 네. 그러면은 남는 거는 정부 지출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민간 소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센티멘트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네. 많이 떨어져 있죠. 소매 판매. 네. 네네. 이것이 이제 좀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2012년 이후의 추세를 보시면은 물론 이제 볼레타일하긴 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꺾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부분이죠. 네. 이게 이제 그 민간 지출 부분에서 그다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식의 그 센티멘트를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이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자신감이네. 자신감이 네. 많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그러니까 있네요. 소비할 네. 의향이 소비할 의향이 줄어들고 네. 있다라는 거죠. 의향이 그럼, 없는 것보다 돈이 없겠죠. 둘 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아, 좀 안 좋은데. 즉 경기 둔화 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보여주신 지표가 무슨 나쁜 지표들만 골라서 보여주셨다고 보기에는 너무 다양한 네. 뭐 생산과 소비 쪽, 뭐 수출 전반적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또 하나 옆에서 저도 유심히 보니까 희한하게도 2018년 접어들어서 모든 지표들이 급격하게 꺾입니다. 작년 초부터. 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른바 그 반도체 쪽에서의 빅사이클이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컸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볼레타일하고 그 다음에 이 고점과 저점이 크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예.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나 IT 관련 비중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그 국민 계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박사님도 이제 이코노미스트로서 이렇게 이제 지표를 갖다가 쭉 추적하고 계신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현 상황이나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저 기억이 남는 게 주 박사님 한번 저 어디 딴 데서 한국은행 그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료 나오자마자 어떤 자리에서 한번 뵀는데 그냥 읽어나가다가 그냥 덮으셨다고 네.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말씀이 상당히 기억이 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일단 한국은행 자료를 잠깐 보시죠. 네네. 한국은행 경제 전망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가장 특징적인 게 저희 지금 이미 뭐 3분기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4분기로 그러네요. 진행된 예. 상황이니까 하반기 경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거는 하반기에 GDP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전부 다 상반기보다 개선되고 있다, 개선될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추정을 있죠. 추정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GDP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 2.4%, 그 다음에 민간 소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2.0% 찍었는데 2.5%, 뭐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고 있죠. 네. 특히나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상반기 마이너스 12.6에서 2.3까지 확연히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나 또 재미있는 거는 상품 수출이 마이너스 0.8에서 2.0, 상품 수입이 마이너스 3.3에서 2.3,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3분기 들어서 그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한다면 일본과의 이제 무역 분쟁. 네네 그렇죠. 7월 1일부터 예, 네. 등장을 했는데 그거를 물론 감안하지는 못했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발표된 자료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려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도 숫자는 좀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반기로 나눠 있는 네, 거죠. 네. 한국은행은 본질적으로 경제 전망, 경지 그 GDP 관련 자료를 낼 때 분기별로 자료를 분기별로. 내고 그다음에 QOQ 형태로 발표를 하죠. 네. 그러면은 저희도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보면은 실제적으로 앞에 숫자가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이제 제가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분기별 성장률 기준으로 해서 설비 투자가 4.8%가 나와야 되고 상품 수출이 4.1%가 나와야 된다라는 금년 하반기에 네, 네. 분기별로 네. QOQ로 자, 이 숫자를 2분기 숫자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3.2%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4.8% 를 두 번 연속해서 찍어줘야 돼요. 상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4.1까지 올라가야 돼요. 지금 박사님 자료 보여주시는 이 자료처럼 설비 투자가 2분기에 있어 3분기도 저렇게 네. 수출도 저렇게 되려면 우선 여기저기 설비 공장 설비 까느라고 막 분주해야 되고 그렇죠. 또 수출항마다 막 굉장히 벅적거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과거 자료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그 바로 드러날 거예요. 상품 수출 4.2를 초과했던 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17년 이후에 분기별로 예, 봤을 때. 예, 분기별로 봤을 때. 이 얘기가 이제 흥미로운 거는 뭐냐 하면은 한국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기본적인 포인트는 설비 투자가 회복될 거고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다라는 네, 거죠. 네, 네, 네. 3분기, 4분기에. 알겠습니다. 네. 뭐 전망할 당시하고 또 약간 상황은 달라졌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핵심은 그거네요. 다소 그 제시하는 숫자의 근거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한번 이 와중에 한번 희망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시장은 또 그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뭐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데서도 또 상한가 종목을 만들어내는 게 또 시장이고요. 최근 들으면 이제 중국 업체들 중에 이제 수주한테서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뭐 한일 간 경제 전쟁 와중에도 의외로 우리 반도체 주가 잘 버팁니다. 오히려 지금 최근에 지수 견인에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이렇게 주도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그래도 좀
전망이 밝다 싶은 어떤 업종이나 산업군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기본적으로 예. 그 경제가 하락하는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즉 경기 둔화가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진행을 해본다면,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리턴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지금 9월이죠. 네. 9월이면은 대략적으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고배당주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 저는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산업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끌만한 부분은 조선 쪽입니다. 조선 쪽은 기업들의 그 어떤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준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편이에요. 예. 이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주 물량도 개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대규모 계약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 환율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발주하는 쪽 입장에서는 발주를 약간 늘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페이가 계속해서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라면은 그때 발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발주라 하시면 선주 측에서 이제 네, 주문을 내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거죠.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말씀은 우리 달러 환율이 아닌 어떤 글로벌 달러 베이스 환율 쪽 글로벌 달러 시세가 네.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그렇죠. 네네.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 측면에서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그 발틱 익스체인지 드라이브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운임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죠. BDI 지수라고 네, 네. BDI 지수가 맞아요. 있는데 네. 이게 최근 자료를 보시면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계통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발주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그 리스키한 판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해서 이끌어왔던 제약 관련,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타격을 입었죠.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주제를 찾아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언더퍼폼을 했었던 네. 미디어 콘텐츠 쪽에 관심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조금 다른 얘기 해보죠. 지금 이제 우리 과거에는 우리 한국 같은 수출 주도형 국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나라는 이 통화 가치가 낮아야 수출 잘 되고 가격 경쟁력 높고 뭐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옛날 이제 정부 청사가 과천이 있을 때 흔히 하는 얘기가 그 국제금융 쪽 사무관들은 들어가자마자 선배한테 듣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환율이 좀 높아야 돼. 늘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자,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뭐 주변에 환율 오를 때마다 환율 올라 좋겠다 소리보다도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에는 원화 약세가 유리하다. 이 명제가 지금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 이런 식의 어떤 그 노마티브한 관점에서 환율을 바라보는 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얼마나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을 네. 좀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환율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벌써 20, 30년 가까이 됐지만 이쪽에 관련된 논문들을 읽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출 중심 국가의 경우에는 환율은 고정 환율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론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환율이 안정적이면 수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렇죠. 걱정이 하나 고민이 예,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왜 원화 가치가 약세일 때 이것들이 기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재무제표를 매스킹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일 때 그 1달러짜리 상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1,500원일 때 1달러짜리 상품을 수출을 하면은 50%만큼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는 확실히 있겠죠. 매출이 확 그냥. 네. 네. 저희는 이런 현상을 극단적으로 본 게 98년, 99년에 그 한국 경제가 갑자기 회복되는 모습, 즉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양상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네. 그 당시 그 나타났던 현상은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과정,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은 기업, 특히나 수출 중심 기업의 경우에는 확실히 재무제표가 개선되는 효과는 나타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붙겠죠. 외화 관련 부채가 적어야 된다. 왜냐하면 외화 관련 부채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리페이먼트 버든이 증가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수출 기업 중 그렇죠. 수출 기업 중심으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환율 전망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요새 이제 뭐 1200원 위에서 한참 놀다가 이번에 코스피 2000 올라서면서 환율도 저기 1200원을 갖다 내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1200원 때 환율 끝났나? 아직 남았나? 이 그게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지금 저기 제일 위에 고점으로 1223원 찍혀있는 때가 뭐였냐면은 위안화가 7선을 이제 돌파하고 그 다음에 홍콩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최종적으로 다 붙어있을 때였단 그런 시기였죠.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GDP 성장률 다시 이제 하향 조정하고 이제 이럴 때 확 그 점프를 해가지고 1223원까지 뚫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119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30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이 고점 단계에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아니면은 다른 이슈들이 전부 다 터졌을 때 나타난 고점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지난번에 급등한 시점, 즉 거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확확 올라갔던 그 시점에 올라간 부분을 거의 다 지금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남는 부분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 그 다음 선인 뭐 1180원대, 그 다음에 1150원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경기가 안 좋아요, 일단.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년 동안 개선됐다, 악화됐다, 이것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요. 해결됐던 적이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면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여지가 있을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과 저점 사이의 밴드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뭐 한 40원 내지 50원 정도의 박스가 형성되네요. 그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렇기는 8월 초에 뭐 관세 전쟁이 불을 뿜고 홍콩 터지고 7위안 돌파되고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에 우리가 확인했던 고점이 1220원대 초반.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뭐 대한민국이 97년이나 2008년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은 저 부분을 갖다가 여는 열 만한 모멘텀은 쉽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는 봅니다. 재밌는 좋은 인사이트 주셨네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채널K 시청자분들 주식 쪽에 제일 그래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제 뭐 추석 세고 오면 이제 곧바로 연말 무드입니다. 뭐 박사님 뭐 좀 이런 질문은 늘 죄송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펀더멘털 요인에다가 국내외 정치적 지정학적 요인까지 감안하셨을 때 뭐 향후 한 4분기 장세 한번 전망해 주신다면? 일단 저는 거시 쪽을 보는 사람이니까 그 경제 쪽의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가 받쳐주는 거는 사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4분기에 이게 개선될 것이냐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측면입니다. 한국은행이 맞으면 좋겠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나을 것이다 라고 저보다는 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제가 보고 있는 숫자로는 이게 그 저점을 다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 다음에 지금 2, 4분기 자료들이 대략적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1분기 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뭐 좋을까 나쁠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나머지 문제는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었던 이런 정치적인 팩터들이 얼마나 정리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어떤 긍정적인 요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미중 무역 분쟁, 한일 관계, 북미 협상,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브렉시트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지금 홍콩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단기간 내 4분기까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는 몹시 몹시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프릭션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4분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저는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제가 오늘 진짜 공부가 많이 됐네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무릎을 치실 만한 대목이 몇 군데 있었으리라 또 기대해 봅니다. 그래, 박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명절 새해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